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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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박수 치지 말고 같이 인사드려요. 하나님은 정결한, 정결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하시며 이 땅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분은 충만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발걸음을 뛸 때 이곳에 오시는 목적과 이곳에서 해결받고 여러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그 행함 자체가 이제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그 정직한 영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냐면 어제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음란의 영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사도바울도 육신에 정욕이 있으면 결혼하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많이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재님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잘못됐습니까? 육신에 음란의 영이 있으면 결혼해도 그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아프게 할 거고 또 다른 음란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속을 뻔했어요. 아닌데 탁 쓰시고 당신은 음란의 영부터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줄 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정직한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연약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런 생각을 아멘.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유행을 바란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됩니다. 어제 또 한 연세가 7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런, 할아버지도 아니지, 요즘 70대는 젊잖아요. 예, 은퇴하시고 아들하고 떨어져 살려고 뭘 했는데 3천만 원을 이제 보이시키시면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제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돈에 좀 이렇게 잃은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잘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우울증하고. 그러니까 점점 근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처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행동, 대처,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불을 처음 봐가지고 집안에 불이 처음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저는 사실 이거 하면 잘 되면 뭐 성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절대 속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발 하나님한테 딜할 때는 그렇게 딜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교회 세우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투자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직하다면 그런 방법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제가 신념을 툭 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당신이 먼저 그렇게 딜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셨으면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와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찔렸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봐요. 또 사실이 또 나오잖아요. 사실은 내 아들과 살고 있는데 좀 떨어지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그렇게 3천만 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많아요. 그냥 사실대로 하나님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 자녀를 축복해서 그 은혜로 채워주던가 아니면 또 어떤 은혜로 가운데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써볼 거예요? 언제 그분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체험하시겠습니까?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내 속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 기도가 어린 나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당하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뭐 가리고 숨긴 게 있다면 그 창피한 거 아니면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꼬집지 않게 하시고 아멘. 너 왜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 기다렸어. 아멘. 그 음성이 다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이야. 고마워. 잘했어. 그래 다시 가자.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거나 남편의 아내 가족 여러분 수술이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다 응답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다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영상 먼저 하나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3대째 폭력을 할머니도 폭력 엄마도 폭력 누구도 폭력 딸도 폭력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전에 어머니를 막 때린 거예요. 그때 때려야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가 풀리나 직성이 풀리나봐. 이게 3대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도 그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두드러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엄마를 두드려 패니까 엄마가 누굴 두드려 패요? 딸을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출근을 하는데 딸을 1시간에서 2시간을 폭력을 해야 출근을 했대요. 아무 이유 없이. 네, 아버지예요. 네. 그런데 그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대로 어릴 적부터 그 영향과 상처를 받아서 이 딸이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조금 덤비는 거예요. 예. 네. 20살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맞았대. 때려라. 그냥 깡으로 때려라. 맞는다. 시발시발 하면서, 시발시발 하면서. 고등학교가 넘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 힘이 가할 수 있으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같이. 때리고 서로 욕을 하면서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무속의 영, 할머니도 무속의 무당의 영들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예. 할머니는 그 이 위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예, 무속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딸도 이제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딸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아까 얘기했죠. 예고했잖아요. 남자친구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뺨은 기본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앉아서, 이따 보세요. 여기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는데 뺨은 기본이고 주먹을 갖다 얼굴 치는 거, 머리 치는 거, 이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막 질질 막 끌고 다니고 발을 차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 남자는 남자의 가정도 웃깁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는 거고 맞아도 이렇게 꽉 찾는 은사가 있어요. 그 아들도 그런 거야. 누구한테 맞으면 당연한가 보다. 아, 말된 거 같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 누구한테 맞으면 꼭 참고 있는 것이 맞나 보다 하는 거를 어릴 적부터 이 단추를 그렇게 낀 거예요. 그, 너는 왜 맞고 있었냐? 네가 남자인데. 근데 자기 때릴 수 없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맞는 모습을 받고 꼭 참고 죽자, 죽자 소리도 안 했대, 엄마가. 웬만하면 죽자, 죽자 집을 나갔는데 그냥 말 안 하면서 꼭 참고. 눈물만 흘리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기름부음과 여기서 풍경적인 이게 맞나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이 있으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아버려요. 그냥 나는 죽어도 폭력 쓰는 아내를 안 만날 거야. 죽어도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했으면 더해요. 그리고
그런 여자, 그런 아내, 남편을 안 만날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모교에서 머리가 좋은 그 정말 머리가 좋은 딸인데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바람을 피워가지고 강간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 막. 그런데 자기는 안 돼. 자기 나서 자기도 아버지가 강간을 하려고 때리려고 하고 도망도 가보고 자꾸 들어오면 또 머리는 좋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과외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어떤 놈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를 강간을 해서라도 내 여자로 만들 거야. 이게 얼마나 선뜻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되죠? 아멘이죠? 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난 다시는 엄마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자매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떨어지니까 과외도 안 되니까 그게 생각, 사탄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간을 해서라도 요거는 안 들리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요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런 집에 가서 강간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유형만 다르지. 유형만 다를 뿐이에요. 올해 이 폭력. 유형만 다르지 여러분 가정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끌어내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매 이제 보세요. 너무 성경적으로 고백을 잘해서 네, 제가 주여 더 나와라 더 나와라 폭력의 상처와 싸움과 더러운 것 아버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한 딸에게서 다 나와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래 소리 질러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나와 다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이 딸에게서 떠나가 살인의 영이 떠나가 이제 싸우죠 떠나가 주님들이 소리 질러 나가더라 라는 말씀에 이해해서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자매가 다른 짜증이 많았어 떠나가 소리 질러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딸에게서 이제 분리되어지고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라 주님 더 역사해주세요 불 성령의 불 주님도 도둑은 사단은 도둑질하고 주님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더 상처 능력도 다 나가 폭력의 영들 다 나가 폭력을 이해할 수 없던 것 상처를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의 딸이야 내 믿고 아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성령의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성령이 너희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준히 억울해서 떠나가 이제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양자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야. 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아버지 나와 기침과 간에 구역지는 나 나와 더 나와 그래 나와 하나님의 딸이 훈련할 거야. 나가 나가. 자 이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아 나가. 그렇죠? 안 속아 나가.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떠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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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더 성령의 불을 지는 거예요. 더 나오다가 성령의 불이 너희 모든 집을 다 태우고 부셔버리고 숨을 피해를 지어라. 이제 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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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자 앞으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엄마가 때리면 또 미움이겠죠? 또 부른다는 거예요. 해줄 거야. 너 알죠? 얘는 엄마 축복 해줄 거야. 이제 너의 모든 더의 흐름들은 끊어질 거야. 더 이상 못 들어와. 무슨 엄마를 통해서 들어와. 물 없는 곳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들아 다 나가라. 다 나가. 다 나가. 이 가족에서 떠나가고 엄마에게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 지어다. 눈물과 고통과 소리가 나가라. 다 나가. 네가 악한 영이니까 나가야지. 엄마도 고침받고 엄마도 깨끗하게 자유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진리이다. 이 딸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딸이다. 진리를 깨달은 딸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진리다. 이 딸의 가족들이 다 믿습니다. 것이다. 따라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빨리 나가. 마술이야 사람 나가.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 떠나가. 떠나가. 나가. 더 기침과 간에 더. 더. 더 나가. 더. 소리 지나 나가고 울며 나가고 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 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짖으니 지금 즉시 이 귀한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죽지 않는다. 다 나가. 수멸될 때까지 성령의 불이다. 더 네 집을 다 부셔버리고 네 집을 성령의 불로 태운다. 네 집은 없다. 이제 이 딸에게서 없다. 이 집은 다 성령의 불로 수멸되게 되어지고 박살나고 수멸이 될지어다. 아버지 더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더 일어나. 더 폭력 떠나가. 몸에 얘한테 폭력을 써.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인데 사라져. 이 딸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딸이 변할 거야. 말도 변할 거야. 생각도 변할 거야. 다 훈련할 거야. 나가. 나가. 더 나가. 더. 제대로 이제 나를 다 끊어질지어다. 이 애가 마지막이 되는 거지. 제대로 들어온 거 다 끊어질지어다. 제대로 들어온 거 다 끊어질지어다. 더. 제대로 들어온 거 다 끊어질지어다. 아버님은 이미 죽였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들어온 것은 다 끊어져. 엄마도 죽일 판이고 이 딸이 죽일 판이고. 없어. 거짓말하지 마.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더러운 것들 다 끊어질 거야. 소멸될 거야.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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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더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면 주님께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읽어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가. 얘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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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떠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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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지? 성령의 불. 뜨거. 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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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이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다 태운다. 다 태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다 태울 것이다. 다 소멸할 것이다. 너희 가족이 다 소멸될 것이다. 더러운 것들 다 소멸될 것이다. 무속의 영들 떠나가, 귀신의 영들 떠나가, 떠나가, 풍력과 사랑받지 못했던 것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 다 취소되고, 다 취소되고, 너희 영향력이 소멸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리니 떠나가. 떠나가.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더 떠나가. 조용히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 성령의 불이다. 더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마지막 바람이 들어가 이제. 예수의 피가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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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것들 소멸될 지어다. 더러운 것들 소멸되어지고, 완전하게 소멸될 지어다. 더. 마음이 이뻐지고, 이제 이 자매가 예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예언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인지 믿으시나? 참된 예언이에요.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죄인을.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누가복음의 말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해주세요. 더 축복해 주시고 이제 사랑해 주세요. 만져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셔서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이 약한 영으로부터 다시는 맹지 않게 해주셔서 자유케 해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리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죄인 없습니다. 자매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잘못했다는지? 아니,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대. 너무 살고 싶지 않았어.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자, 땡스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힘들었고 살고 싶지 않고 못된 짓 했대요. 제 아니 자신을 안 그런다고 주님 고백하고 주님 이 땅을 사랑해 주세요. 믿음으로 가니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기한 딸에게 이제 축복을 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시몬이 아빠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대신 엎드려하나이다. 내 양은 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 자매님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양의 치라는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더 임하시옵소서. 더 뜨겁게 임재하시옵소서.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듭난 딸로서 아버지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자매님은 칭찬 받아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두드러 맞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 그렇게 큰 자매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칭찬을 많이 했어요. 마산에서 왔어요. 마산에서 살려고 죽고 싶어 살려고 마산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하면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남자친구는 5초 만에 그냥 쓰러져 보셨죠? 바닥바닥바닥 이러는 거. 그래도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자꾸 때리니까. 엄마와 같이 그 삶에 대해서 이걸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 자매를 만나야 되는가, 이 고민을, 이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가면서 같이 왔고, 여기까지 왔고, 이 자매는 때려가면서, 그러나, 기도받고, 어머니를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절간에, 거기만 계속 드나들던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드나드는 거예요. 교회에 드나들면서 아직까지 해결이 될 숙제는 많지만 교회에 드나들고 기도하고 최근에 또 목사님 뭐 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못 갔어요. 너무 멀고 또 이렇게 스케줄도 많아서.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멀리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기도해라. 문을 두드려지면 난 포기 안 하고 할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 양쪽 두 분 다 이제 간부급 공무원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너와 같은 이런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자매가 되어라. 자매가 아니라 그러한 연인이 되어라. 그래서 축복을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클 나가는 것들이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엄마를 통해서 또 들어갈 거야! 그러잖아요. 왜? 나는 죄에 짓고 싶지는 않은데 엄마가 때리면 또 맞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면 무슨 사랑이 맞으면 무슨 감정이 들어요? 미움의 감정이 듭니다. 반드시 분노의 감정이 들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걸 알아서 엄마를 움직여서 딸을 그런 미운 마음을 갖게 하면, 미운 마음을 갖게 하면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뭐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겠지만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만날 때 제가 아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거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오르락내리락 할 테니까 또 이렇게 좀 손이 자매님이 손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야. 서로 위로해주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고 훈련해서 지금은 자매님이 남자친구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때리는 좀 표현도 얼마나 시원하게 기분이 그냥 뺨이네. 그냥 뺨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좀 섭섭하게 하면은 이 든대고 날씨 이러다가 살짝 머리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뭐라 살짝 이렇게 하라 이런 퍼포먼스로 바꿔라. 그럴 때 서로 안 하라. 그렇게 한다 그래요. 100%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자. 아버지도 그와 같이 성장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성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지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다 유형만 다를 줄 믿습니다. 예, 다 끄집어낼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다 쫓아내서 이런 마음에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